국내 최고의 짜장면을 찾으러 중국집에 모두들 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진짜 이분들이 어떤 대한민국 짜장 로드를 가져오셨을지 정말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분부터 먼저 볼까요? 접니다. 접니다. 지금 짜장면 먹고 있어요. 밑에서. 저 밑에서 짜장 한 그릇 먹고 있었어요. 한 그릇 먹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자, 촤촤촤촤.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촤촤촤. 뭔지 아시죠? 뭐죠? 뭐야? 수차? 맞아요. 40년 경력의 스타 창인의 만드는 스타 짜장면 집입니다. 이야. 40년. 40년? 수타는 진짜 수타의 맛은 면이에요. 오, 재밌죠. 면 식감이 아예 달라요. 야, 식감은 정말. 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그쵸? 손으로. 수타는 못 참지. 이건 진짜 못 참지. 이야, 맛있겠다. 맞아, 이렇게 꼭. 맛있겠다. 감자를 이렇게 통으로 항상 이렇게 수타는 그러더라. 여기가 서울에 네. 그 3대 짜장면 한 곳인데 네. 이 정말 이 면 정말 예술이에요. 그렇죠. 식감은 말해 뭐 저는 이런 식감 처음 먹어봤어요. 쫄깃쫄깃. 정말 쫄깃쫄깃해요. 아까 수영 씨가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진짜 스타 장인이 뽑은 국수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통 스타 짤면집 가면은 그러니까 칼국수처럼 네, 울퉁불퉁한 면들이 네.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여기는 기계면 아니야?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너무 일정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장인이 40년 동안 이걸 쳐왔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숙련이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 면의 특징이에요. 와,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네. 영상 계속 볼까요? 여기 지금 마포구 건물 지하 1층인데 야, 방송 정말 많이 나왔다. 마침내. 나 가봤어, 여기요? 가봤어. 밖에 간판 네. 하나도 없고 네. 들어가 보니까 솔직히 큰 기대 없는데 네. 막 홀은 한 두세 개 있고 네. 식당 규모가 굉장히 네. 컸어요. 네, 여기 옛날 짜장 짬짬. 옛날 짜장 시켰어요. 옛날 짜장이 그리울 때가 또 있어요. 여기는 감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감자 아닌데 호박이네. 호박. 오,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감자? 이거 뭐야? 거의 호박이요. 호박? 호박? 진짜 크다. 엄청 크네. 보니까도 쌤 씨가 주문하신 옛날 짜장이 이게 또 시그니처 메뉴예요. 그래서 주문을 너무 잘하셨고 소스가 좀 걸쭉한 갈색입니다. 이게 특징인데 70년대에는 손으로 면도 뽑고 그다음에 밭에서 직접 호박을 따가지고 조리했을 정도로 짜장에 들어가는 재료에 정말 진심이다. 깐깐하게 고르셨군요. 깐깐하시죠. 아무거나 타신 게 아니에요. 난 옛날 짜장면 먹어본 적 없어. 옛날 짜장은 확실히 소스가 살짝 묽긴 해요. 근데 그 맛이에요. 옛날 짜장이. 자. 옛날 맛인 거지, 옛날 맛. 예. 덜 느끼한 맛? 좀 더 갈 거면 자극적인 맛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난 저 색깔 소스도 너무 좋아하고 완전히 아니라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양파, 감자, 호박 가지고. 한국 사람이야. 양파. 크면 좋죠. 너무 작게 썰면 잡을 수도 없어. 진짜 맛있게 드신다. 여기 정말 살짝 했어. 저 수타면입니다. 그래도 맛있게 잘 먹는 것 봐봐. 맛있겠다. 식감도 면 식감은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수타 먹는 거죠? 네, 저 쫄깃쫄깃한 걸 즐기려고 쫄깃쫄깃해가지고 이거 씹을 때 확 끝이 닿거든. 이게 계속 이 식감은 입안에서 이렇게 약간 가지고 노는 느낌?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 재밌다. 정말 면은 조금 좁은 편이고 소스 많다. 아, 맛있겠다. 감자. 호박이랑 조합이 감자 맛있겠다. 감자 맛.
뭐 제가 봤을 때 아, 여기보다는 또 훌륭한 짜장면집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안 나올 겁니다. 어우 짜장면은 진짜 아는 맛인데 또 먹고 싶네. 아, 저 인상적인 아까 면이 입안에서 가지고 노는 것 같다 하셨는데 네. 저 어떻게 느꼈냐면 입안에서 활어회가 네. 광어회가 막 치고 다니는 것처럼 네, 입안에서 통통 튀는 거예요. 아, 스타 또 먹고 싶네요. 이 짜장면이 참 같은 짜장이 없어요. 하늘 아래 같은 짜장이 없어요. 아니, 아. 그리고 짜장면은 뭐 네. 특별한 게 없어도 누가 먹고 있으면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맞아. 어, 지금 침이 너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또 우리의 침샘을 자극할 다음 네. 짜장 로드는 또 누가 다녀오셨나요? 제가 소개할게요. 글라뉴스 씨. 또 궁금합니다. 글라뉴스 씨가 소개하는 이 짜장면. 진짜 황가한데. 엄청 맛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죠. 건강에도 맛을 놓치면 안 되죠. 아, 근데 건강하면 맛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죠. 네. 일단 찍어보세요. 네. 아, 가자. 오늘 친구랑 차이나타운 놀러 왔어요. 네, 짜장면 찍고 친구랑 가야 돼. 혼자 가면 민망해. 맞아. 차이나타운이니까요. 차이나타운. 우리 지금 가게 안에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중국 위험 영화에 나오는 2층 그러니까. 저기 그렇죠. 저기 저기서 누가 막 뛰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이형걸 날아다니잖아 2층까지 오 이게 하얀 짜장면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일단 여기는 1982년에 네. 이제 대만 출신의 화교 주방장이 오픈해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메인 메뉴가 하얀 짜장이어서 주문 잘하셨어요. 오, 근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화학 조미료나 카라멜 색소 같은 거 안 쓰고요. 중국의 된장이라고 불리는 황두장을 이용해서 볶았습니다. 돼지고기하고 파랑 황두장으로 볶으면 끝이에요. 오. 다른 건 들어가지 않았고 네. 이게 유일한 소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맛이 너무 궁금한데 진짜. 간단하네. 맛은 엄청 간단해. 약간 좀 더 맛있어요. 좀 고소한 맛 나는 거죠. 일단 영상 보고 말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디스. 이거 짜장면 먹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설명해줘. 봐봐. 먹는 것도 특이해요. 육수를 면에 3스푼. 3스푼 넣고. 약간 뻑뻑하니까. 네. 아, 다 넣지 거기, 않고? 거기 넣으면, 다 넣으면 약간 참맛이 강해요. 뭐야 이거. 뭐 이런 짜장면 있어. 이런 거 처음 봐. 미치한 것도 잡아주고. 맛있겠는데 이거?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면도 맛있어 보여. 면도 거기서 뽑은대요. 직접 뽑으니까 얇고 담백해요. 아, 진짜 맛있겠다. 줄기줄기해요. 한 봐봐. 먹으면서 약간 파스타 맛도 나고 그런 거 같아. 그렇겠다. 약간 집에서 할머니들 뭐 국수 먹어서 딱 부어 먹 비벼서 먹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것도 나고. 이게 세지가 않군요. 간이 세지가 않구나. 약간 내 스타일일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잘 먹네. 근데 이 색깔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만 보면 짜장면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파스타 느낌이네요. 제일 궁금한데. 환자서요. 못 받았어? 맛있지 않니? 나만 먹으니까 그렇지? 여기는 춘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돼지고기가 굉장히 수북하게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소합니다. 맞아요. 돼지고기를 다 다져가지고 볶았으니까 일단 고소한 맛이 최고인데요. 네. 근데 돼지고기 많이 넣었으니까 비린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지만 냄새 없어요. 불맛으로 다 덮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소스를 만들 때 돼지고기하고 황두장을 같이 볶아서 만들기 때문에 뭐 비린맛 냄새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네. 담백하면서 이 돼지고기의 깊은 감칠맛까지 끝내주는데 닭 육수까지 부었으니
아주 잘 들어가겠죠? 깊숙하지, 와. 대단하겠네요. 진짜. 아, 저는 일단 거기에서 꺾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막 그냥 묻혀주신 비빔국수 같은 그 맛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맛있겠다. 맞아요. 아, 톡톡톡한 그 약간 맛. 약간 투박하면서 네. 담백한. 아. 사실 뭐. 제가 먹은 짜장면을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어서 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자면 여러분 세계 3대 진미가 뭐죠? 혹시 아십니까? 트러플. 그렇죠. 또 해비어. 그렇죠. 푸아그라. 그렇죠. 이 3대 진미, 3대 진미 중에 한 가지로 만든 프리미엄 짜장면을 먹고 왔다면 여러분들 대충 상상이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누구랑 갔어요? 네, 아 이거. 되게 불쌍한 친구랑 같습니다. 평생을 한 나라에 태어나서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하고 자란 그 친구에게 맛있는 거를 그리고 웃음과 재미, 감동이다. 인간미를 좀 주고 싶어서 그 친구를 좀 불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감동 받았을 텐데요, 이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피터 어땠어요? 감동 받았어요? 이 불쌍한 영국 출신 데리고 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무릎 꿇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났어? 네, 평생 이런 맛 처음 봐요. 와. 진짜 맛있었구나. 진짜 울었어요. 룸은 역시 연예인. 고급스러운 데네. 이거 황제 성시니까 룸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사람 다 차서 미리 예약해놨어. 저 예약 안 해봤는데. 늦었지만 해피 뉴 이어. 너무 많이 늦었죠? 네네네. 너무 늦었어요. 오늘도 맛이 없는 걸로 가는 건가요? 아니 오늘은 이제 다르지. 오늘은 한국 스타일로 가야 돼.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수두룩복덕한데 다른 집은 모르겠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집은 맛있는 게 딱 하나를 뽑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근데 짜장면은 뭐 어디서 먹든지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하고 다 맛있어요. 와! 여기다 가격 봐봐. 네? 55,000원이요? 55,000원? 55,000원? 아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아 이거 2인분이고 1인분은 30,000원인가요? 2인분. 그러면 1인분으로 시켜요. 그리고 이거. 이거 뭐야? 와, 이거 기가 막히다. 고흥 쭈꾸미 돌판 짜장면. 4만 원. 와, 비싸네. 카드 가져왔어? 아니, 손대면서. 저희 맛좀 보겠습니다. 고흥 쭈꾸미 돌판 짜장면 하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크 트러플 짜장면 하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짜장면이 조금 값이 오르면 약간 좀 가슴 아픈 게 있어. 왜냐면 난 어릴 때 추억이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얼마였어? 어릴 때? 나 어릴 때 1,500원. 1,500원. 나 진짜 대박이다. 우리 수정 누나가 어릴 때 한 50원 했지. 그때는 50. 죽을래요? 근데 1,000원, 1,000원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 맞아요, 맞아요. 왔다. 들어오세요. 나왔어요. 나온다. 아, 이거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시계님 진짜장면 나왔습니다. 네. 와, 뭐야? 오, 향이 나 진짜. 와, 진짜 크다. 뭐야 이거? 뭐야? 나 진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안 열어. 나 그럼 이거 먹일 거야. 와, 미주야 장난 아니네. 아, 진짜 맛있겠다. 트러플 오일도 사용하고 생 트러플 직접 갈아가지고 함께 사용해서 와. 더 깊고 진한 향기로운 트러플 풍미까지 너무 좋을 것 같은 트러플이랑 또 소고기가 잘 어울리거든요. 아, 엄청납니다. 오 향이 진짜 좋은데요? 오 이거는 이거 사실 안 찍을 수 없어요. 그치? 야 이거 진짜 냄새가 와 향기증 난다. 아 배고파. 오 대박인데요? 냄새 대박. 오 와. 우와. 어떻게 비쌀 수밖에 없죠. 인정이다 인정. 대박이다. 비주얼 일단 대박이네. 우와 쭈꾸미 봐. 오 쭈꾸미 사이즈 봐봐. 쭈꾸미 진짜 커요. 무슨 문어 같아. 문어 같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크다. 이게 주꿈이라고? 아 색깔 보십시오. 와, 아 군침 나요. 와, 대박. 장난이다. 먼저 드세요. 아 그렇게 한 줄. 네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계란찜밥 미쳤어. 바늘을 짠 거. 오, 와, 이거 노란자 이게 이래야 반숙이다. 사실 짜장면의 핵심은 아무리 토핑이라고 해도 난 사실 이 면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소스가 딱 적당해요. 쌤 것처럼 물기 많지 않고. 와 이거 끝났다 끝났어. 와 이거 일단 냄새가 들어올렸는데 와.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정확한 표현이야 예술이야.
아우 맛있겠다. 나도 한 번. 우와. 먹고 싶다 진짜 이거는. 아 박스 나와 진짜 나와 이렇게 박스. 어쩔 줄 몰랐어. 어때요? 브라보. 진짜요? 요리야 요리. 짜장면을 잃지 않으면서 부드럽지 않은 게 한 번 한 개가 없어. 한번 먹어봐. 살살 먹어봐. 살살. 나 진짜 양념이 너무 진했으면 실망했을 텐데. 적당해. 아니 피터가 제대로 먹더라고. 와. 괜찮지? 그 타라콜 맛이. 방금 소설이 났어. 그렇게 강하지 않아. 맞아. 그치? 그게 좋아. 너무 강하면 별로였을 것 같아. 아, 고기 너무 연해요. 이 진짜 트러플 거의 처음 먹어봐. 진짜 트러플 이렇게 진짜? 있는 거.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저 집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트러플을 뿌리긴 뿌리는데 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진하게 배 있어요. 아, 저 면을 아예 그냥 그 트러플 오일에다가 막 숙성시킨 것처럼 막 향기증 날 정도로 막 트러플 오일 냄새가 막 너무 맛있어. 아, 먹고 싶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피터 맛있게 먹네. 야 세상 좋아졌다 진짜. 야 이건 진짜 먹어보고 싶다.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 먹은 진짜 강추 강추. 3만 원 해도 돈 하나도 안. 찍기는 아깝지. 반으로 일단 3등분 아니면은 2등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리인데? 이렇게 올려서. 조금 위로 올리고. 와 꾸덕꾸덕하다 꾸덕꾸덕해. 매운 거 조금 땡기네요. 아, 이거 먹었으니까 트러플 그 느끼함 때문에. 와. 아 이거 예술인 것 같아. 오케이 죽음까지. 야 호사다 호사. 아 진짜 잘 먹네요. 아 소리 너무 좋다. 베스트? 최고야? 그 매콤함 때문에 이거 다음에 먹는 거 딱 좋아. 강추야. 약간 진짜 그 매콤한 라면 맛 같은 거 좀. 아 그래? 있고. 야 그거 너무 좋아.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칠리 오일 같은 거 기름도. 아유 정말 잘 먹네. 안 끊으시네. 이게 황재성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이에요. 어머 저 볼에 있던 게 다 들어갔어. 맞죠? 조그마한 거. 오 와 진짜 잘 먹었겠다 이거. 이 식감도 너무 달라서 또 좋아요. 와. 땡글땡글하고. 내가 간짜장에 고춧가루를 뿌려 먹는 이유가 이 맛이야. 그쵸. 그걸 요리로 만든다면 딱 얘네. 그쵸. 너무 맛있고 쭈꾸미가 크니까 너무 좋고 맛있나요? 저 쭈꾸미 짜장은 진짜 어르신들 와,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술이다. 진짜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호로록 호로록. 이거보다 더 맛있는 집 없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 100%. 그런 거야? 이거보다 더 맛있는 있겠어요? 나도 근데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막 1등인데. 그러니까 저도 짜장면 통 들어서 100% 1등. 압도적으로. 근데 가격도 1등이지만 가격... 맛은 완전 1등이에요. 완전 1등. 제일 중요한 거 가격도 1등. 맛도 1등. 오. 야. 네. 부럽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죠? 아 인정해요. 이거는 보면서 진짜? 앞에 있는 영상들을 다 잊었어요. 네. 뭐 우리 뭐 제가 뭘 먹는지도 몰라요. 뭘 먹은 거죠? 이거 진짜? 보면. 근데 약간 조금 저는 아쉬운 게 네. 원래 자장면 하면 우리 서민의 음식.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너무 두 분이 고급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줄 서 있더라고요, 서민들이. 아, 맞아요. 뭐 거짓말 하지 말아요.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 서민들이? 평일. 할머니부터 어린 꼬맹이들이 저걸 계속 먹고 있어요. 진짜, 줄도 있고 평일 네. 저녁. 그래서 피터랑 저는 결론을 내렸죠. 이게 자주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끼리 할머니랑 다 모였을 때 그렇죠. 가족들끼리 와서 즐기기에는 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아하. 괜찮은 가격대고 좋구나 그렇죠. 라는 결론이 나왔죠. 봄에는 또 쭈꾸미라고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네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됐으니까. 아, 네.